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최근에 샤오미 홈노트 5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듀얼 유심에 대한 관심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듀얼 유심은 뭐 해외 시장에서나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종종 사용하곤 했는데요. 국내에 듀얼 유심을 장착한 뭐 스마트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미노트 5에 듀얼 유심을 장착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미노트 5의 유심 트레이는 좌측에 있는데요. 일단 트레이를 꺼내 보겠습니다. 네, 꺼내 보면 우리가 흔히 보던 유심 트레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유심을 끼우는 공간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넓은 공간이 SD 카드를 끼우는 공간인데요. 특이하게 이게 하이브리드 유심 트레이라 그래서 SD 카드도 끼울 수 있지만 유심도 끼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씩 끼워 보겠습니다. 이쪽 공간에 이렇게 끼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SD 카드 끼우는 쪽에 보면 약간 위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마이크로 유심을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LG U+하고 SKT 유심을 듀얼 유심으로 끼웠습니다. 유심을 끼웠고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네, 유심을 장착하고 화면을 켜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 U+와 SK텔레콤 두 개의 로고를 확인할 수가 있고 상단 바에도 4G가 두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카드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에 가보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설정으로 보면 듀얼 심을 동시에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어떤 유심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U+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U+로 설정을 해놨고요. SK 유심, 즉 2번 유심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듀얼 포지, 즉 듀얼 유심을 모두 허용한 상태에서 전화로 가보면, 네, 전화를 걸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LG U+ 버튼과 두 번째 SKT 버튼이 동시에 있는데 번호를 누르고 두개 중에 원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번호로 발신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 역시 네, 동일하고요. 문자도 지금 써보면, 네, 이쪽에 뭐 아무거나 막쓴 다음에, 네, 이쪽에 보시면 버튼을 눌러서 U+ 번호로 보낼 것이냐, 뭐 2번에 있는 SK 번호로 보낼 것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시지가 오는 것도 지금 오른쪽에 번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번, 2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즉 1번 유심으로 왔느냐, 2번 유심 번호로 왔느냐가 다 정해져 있고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보면 네, 1번인지 2번인지 왔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듀얼 유심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전화기로 뭐두 개의 번호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뭐 원하는 유심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국내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뭐 제공했던 뭐 투넘버, 투폰 서비스와는 좀 다릅니다.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화면 자체를 분할해서 좀 다른 앱이나 이런 구성을 완전히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듀얼 유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화면에 있는 앱 같은 경우는 공유해서 그냥 하나의 전화기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 듀얼 유심을 사용할 때또 장점이 두 개의 전화번호를 하나의 전화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인증 방식으로 사용하는 앱은 두 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면 보시면 네, 듀얼 앱 기능이 있고요. 뭐이 기능은 이 전화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스마트폰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 인증 방식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듀얼 앱을 키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기존 카카오톡과 새로 생긴 카카오톡이 있는데 별개로 작용하는 카카오톡이 됩니다. 즉이 듀얼 유심을 사용할 때뭐 1번 유심에 있는 전화번호로 인증을 받은 게이 카카오톡이라면 두 번째 전화번호로 인증을 받아서 새로운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하나의 전화기로 두 개의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듀얼 유심은 뭐꼭 샤오미 홍미노트 5가 아니더라도 뭐 개인용과 업무용을
전화나 뭐 카카오톡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갈 때 기존 유심을 사용한 상태에서 해외 유심을 하나 더 꽂아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홍미노트5의 듀얼 유심 작동 모습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